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헌터우빵님 인스타 DM으로 같이 있다가 연락이 갑자기 제보가 와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는 여러분들 바로 미국까지 클라키 아시죠? 그게 노멀 클라키인데 우리나라의 관상용으로 뭐 화이트 클라키, 고스트 클라키 등등 굉장히 많은 클라키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연못에서 지금 잡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황급히 지금 뛰어왔습니다. 자, 근데 진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헌터빵님이랑 지금 왔어요. 급해가지고 또 뜰 채도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3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 구독자분을 믿습니다. 아, 저도 믿는데 저 예전에 몇 번 당해가지고 어쨌거나 저는 믿습니다. 우선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있으면은 약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방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있으면 진짜 방생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진짜 제보가 온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긴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할게요. 근데 연못이 생각보다 큰데? 왜? 저거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있네. 진짜 오렌지죠. 형님 잡아줘. 어, 너무 깊어. 한 마리가 아니라. 어, 눌러. 오, 아, 도망갔어. 네, 해볼게. 여기 바로 보자마자 두 마리가 있네. 오, 저기도 있다. 뒤에도 있고, 지금 여기 앞에만 봐도 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저기도 있네. 두 마리는 어디 있겠다, 최소. 잡았어요? 네. 와. 오. 진짜다. 오, 진짜다. 진짜죠. 근데 우와. 이 친구도 겨울 버틸 수 있나? 아, 버티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결국 미국까지랑 똑같은 건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기 이 작은 연못에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게. 사실 웃으면서 왔는데. 웃으면서 왔는데 기분은 좋은데, 기분 좋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역시 저는 구독자분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주변 물가랑 완전 멀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네. 어, 여기는 뭐 다른 곳으로 유입될 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얘도 유해동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마리. 이야, 얘 두 마리가 또 있네. 아, 도망간다. 근데 그래, 좀 특이한 게 여기는 네. 노멀 클라키 없고 무조건 여기 없어요. 잠깐만. 어, 잠시만. 뭐야? 미꾸라지 왜 이렇게 커 저거? 미꾸라지 맞아요? 미꾸라지 맞아요. 아가리 보세요. 이거 미꾸라지 왜 이렇게 커? 우선은 이게 현재 클라키가 대부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오렌지 클라키로 추정이 되는데 이 친구도 생태계 교란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는 방생했다고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게 노멀 클라키가 없어요. 같이 공생하고 있으면은 뭐 그래려는 해가인데.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방생을 한 거예요. 근데 와. 일단 여기 겉에 있는 거 뜰채를 좀 떠낼까요? 네. 저 미꾸라지 완전 왜 이렇게 커 근데 저거? 오우야. 뱀 같아. 야, 거의 뭐 가물치요. 아, 너무 빠르다. 아, 얘가 뒤로 가니까. 어? 야, 아, 가버렸어. 아, 부리네. 여기 못 잡으세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조심히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누가 방생을 해서 여기 정착을 하고 산 건데 대부분 지금 작은 친구들이 있는 거 봐서는 방생한 지 별로 안 됐고 여기 안에서 번식이 자체적으로 된 거 같습니다. 우선은 한 마리라도 최대한 빨리 잡읍시다. 저는 여기 한 마리 잡아볼게요. 아유, 제발 잡았죠? 잡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클라키네. 진짜 와. 야, 이게 바로 오렌지 클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기 또 있다.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을게요. 야, 아직 눈치 못써. 하나, 둘, 일로 와, 이 X야. 일로 와. 와, 진짜 그거 못 잡으면 진짜. 죄송해요. 야. 아마 못 잡을 거예요. 겁나 빠르거든요. 아우, 잡았다. 잡으셨어요? 예, 네. 아, 크네, 이거. 야. 그죠? 아유, 3인분 잡으셨네. 아, 근데 진짜 이게 누구지? 제 생각에 이거 그냥 여기 잘 살아라 하고 제 생각에 푼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들어가. 넣어주세요. 넣어. 와. 이건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더 잡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 속에서도 구피가 발견되는 이런 연못이나 하천 같은 데가 많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방생하는 생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서 잘 살아라, 그냥 아니면 아 키우지 못해서 그냥 방생하는 경우,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가 키우고 싶은 생물들도 나중에 이제 법안이 나오고 계속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이 경우도 그 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 더 심각해지거든요. 뭐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양식하다가 사육비가 감당이 안 돼서,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서 방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행위는 어쨌거나 옳지 않다라는 거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최근에 DM으로 이제 구독자분에게 연락이 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보통 부프 타이타누스라고 불렸던 친구입니다.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면 이런 친구인데, 이런 친구는 우리나라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되게 어이없죠. 부산에서 이제 쓰레기 버리러 나가시다가 죽었다고 하시는데, 무튼 제가 환경청에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전달해 드렸고요. 아마 처리는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제주자연생태공원의 경훈씨 기억하시나요? 이제 경훈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느 꼬마아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또 아파트 단지에서 유충병 안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제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버리셨으면 좋겠고, 서로서로 지켜서 배려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부러뜨렸어요. 뭘요? 여기 부셨어요. 잡다가. 아, 너무 세게 잡아서.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얘 죽일 거예요. 자, 들어가. 드실 거잖아요. 네, 먹어야죠. 먹어야죠.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잡다가 안경 부러져가지고 순간 접착제로 임시로 붙였습니다. 빨리 가서 잡아야지. 좋았어요. 가셔도 돼요 이제. 왜요? 많이 잡았거든. 오 마이 갓. 나 진짜 힘들었어, 락이. 우와. 보이죠? 네. 헐.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미끄러질 수도 있어.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려서. 근데 엄청 빨라요. 아니, 누울 생각을 못 했네. 놓쳤죠? 빨리. 잡으셨어요, 진짜? 진짜로? 아,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원래 맹꽁이가 생각보다 많았던 곳인데, 이 가재가 생기고 나서 올챙이가 싹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생태계 교란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맹꽁이 올챙이가 싹 사라지고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이게 현재 생태계 교란종이랑 유해종이 있는데, 교란종으로서 이 친구는 수입 금지, 유통, 사육 다 한대요. 모든 거 다 금지. 다 한대요. 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또 말을 덧붙이자면, 이제 유해종이 또 하나 있거든요. 유해종은 이제 미스터리 가재, 일명 마블 가재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천연 생식을 해서 혼자서 알을 자극해서 작은 전류를 이제 자극을 줘서 무정란에서 유정란으로 수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유해종이고요. 교란종이랑 좀 달라요. 유해종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금지되었지만 한국에서 번식된 개체들은 유통이랑 사육이 가능한 친구를 말합니다. 아, 여기 있네. 다 잡혀요? 네. 우선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아, 도전? 네. 어. 아이고야. 오, 이 세 마리. 세 마리 어디? 여기 두 마리. 아, 여기 손으로야겠는데. 우선 한 마리만 잡아볼게. 한 마리 손으로 해줘. 얘 한 마리 있거든요. 오, 잡았다. 와. 앞에. 잡아. 오케이. 그럼 여기도 한 마리 밀어주세요. 우선은 요거 좀 받아주세요. 잡을 수 있어요? 응. 잡으셨어요? 네. 오케이, 다 2피. 저기, 제, 아, 제가 마지막 한 마리 더 먹어요. 넣어주세요. 넣어두고, 제가 잡을게요. 오케이. 잠깐만, 여기도 한 마리 있거든요. 오, 지금 거의 뉴트리아 빙의했어요. 지금 갈대 속에서. 어, 여기 있다. 오, 저 크다. 얘 쓸쓸할게요.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근처에 많다. 근데. 아, 여기 갈대 맛이 진짜 많아요. 여기. 이게 돌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식물 뭐냐 해치지도 않고 딱 좋은데? 아, 예. 아, 긴장 보세요. 아, 근데 여기에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연못이어서. 그럼 이게 거의 그냥 방생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렌지 클라키만 살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럴 거네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가시다가 발견하시고, 원래 이걸 좋아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물가에서 생물들 찾아보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주황 색깔 가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봤는데. 오렌지 클라키. 네. 와. 아. 근데 그 제보해주신 사진 보시면은 진짜 많이 잡으셨거든요? 새벽에 혼자 나와서 잡으셨어요? 네, 아, 새벽 3시쯤에 나와서 잡았는데, 그냥 제가 손을 다쳐서, 손을 못 넣어서, 겉에 있는 거만 이렇게 건졌는데 9마리 정도.
저희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9마리 잡았거든요. 채널 양도해야 되나?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잡았어요. 이 20마리 정도 되고 그 제보자분께서 지금 잡으신 건데 둘, 넷, 여섯, 여덟. 어, 진짜 9마리네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갔다 드셔가지고. 아니. 예. 네. 빵님이 아마 드실 거라서 죽었어도 괜찮아요. 죽은 게 저는 이제 페페랑 아우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집 나가기 전에 죽었던 게 저는 올려놨었거든요. 아. 여기 털면 나와요. 와, 오, 근데 진짜 많다. 나 잘하는데? 근데 딱 익힌 색깔이요. 딱 아, 벌써 아, 익힌 느낌이야. 진짜 벌써 요리한 느낌이다, 이거. 네. 이야, 진짜 많네. 지금 제가 손에 한번 살짝 해보자면 쫀 것 같은데 방금? 살짝 쫄았어요. 와, 발색 우와. 보세요. 이게 오렌지 클라키 관상용으로 개량된 거예요. 노멀 클라키에서. 진짜. 아,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럴걸요? 네네. 얘 이 친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결론은. 와, 오늘 잡은 잡은 거 한번 부어볼게요. 친구들인데 이야, 진짜 많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이 친구들을 저희가 이 정도는 퇴치를 하고 뭐 다음에 한번 더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겨울에도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한번 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여러분들 절대 방생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구피랑 군붕어라든지 잘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방생을 하지만 생태계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는 아마 빵님이 맛있게 얌얌 하실 겁니다. 제가 더 먹을게요. 네, 자 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